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또다시 6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수요가 몰리고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기타 대출 부문의 전월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차주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연내 발표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